네, 안녕하세요. 골수에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이 FOMC 회의 결과 미국 경제가 연준의 목표치를 향해 진전하고 있다라면서 테이퍼링 초기 신호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도 기업들의 호실적 행진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4원가량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이틀째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현재는 0.05% 약보합권에서 3,236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4거래 연속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36% 상승세로 1040선 부근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0.4%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대부분 약세 보이고 있지만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3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밖에 오늘 에코프로 HN을 필두로 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수소차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는 양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분석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결과 나왔는데 어느 정도 다 예상은 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미친 영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나온 FOMC는 시장의 중요도에게 크게 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내용만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됐고 시장의 흐름도 딱 그 정도로만 좀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는 부분들은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지금 미국은 뭐 알아서 잘 가고 조정 나오면 또 금방 회복하고 하니까 뭐 미국은 이제 신난 증시다 이렇게 보지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일단 어제 하락은 좀 멈추고 오늘 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매수세가 그 계속 붙진 않아요. 갭상승 이후에 좀 빠지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 시장의 신뢰도 자체가 지금 떨어진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뭔가 이제 생각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최대한 투명해야 앞으로 투자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중국은 아무래도 그 재무제표 자체로도 믿을 수도 없는데, 괜히 중국 정부에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 양쪽의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은 중국 대신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예전에 뭐 2013년, 2012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외국에서 또는 모건 스탠리나 아니면은 뭐 영국에서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뭔가 지수를 산정할 때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조금 더 많이 지수를 좀 편입하는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2013년, 2014년 이제 한참 중국 증시가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세계 인덱스에서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쪽을 많이 넣는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중국보다는 한국에 뭐 우리도 쉽게 볼 수 있는 뉴스가 MSCI 편입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요. 안 좋은 점은 우리나라가 사실 뭐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아시아에서 되게 큰 나라라고 보기에는 양쪽에 중국과 일본이 껴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안 좋게 되면은 좀 덩달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국면들이 좀 같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양쪽의 흐름들이 같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의 영향이 조금 더 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안정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이게 전장, 좋은 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우리나라 좀 좋은 점도 작용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뉴스로도 많이 나왔지만에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이제 인베스트먼트 사에서도 중국 주식을 대놓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신뢰를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대량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문제이고, 중국 증시가 좀 그래도 브레이크가 잡혀야 우리나라도 잡히는데,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 일단 반등 일단 성공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은 분위기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흐름이지만 아직은 매수세가 안 붙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장 초반에는 좋게 시작을 좀 했었는데 FOMC 나오고 나서 그나마 달러 강세가 조금은 좀 진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잉여 유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걱정이 많았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사실상 지금 미국은 통화가 거의 무제한적인 시대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줬거든요. 뭐 스탠딩 레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시중 통화가 뭐 거의 뭐 무한적으로 돌 수 있는 상황을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식어가면서 오늘 그래도 환율이 뭐 1150원대를 하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계속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추후 외국인 수급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지만 원화 자체가 또 아시아 시장의 통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못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상단이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좀 정리를 좀 하시고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은 아직까지는 매수 접근 가능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땐 차익 실현, 내려갈 땐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국내 증시가 투자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중국과 함께 엮여서 또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후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중국 증시가 좀 안정화되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일단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달러 강세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50원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흐름 어떻게 지나갈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상승 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TYM입니다. TYM은 농기계 업체인데 최근에 농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특히 이제 북미 쪽, 미국 쪽에서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에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 살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보면 땅이 넓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가정용 농기구 같은 것도 정말 이제 우리는 모종삼 하나로 이제 그 뒤에 이제 텃밭을 가꾸는데 뭐 거의 뭐 이제 기계까지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부럽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땅 한 평 사기 힘든 그쵸.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한번 좀 타점 한번 봐볼게요. 저희가 이제 공부 리뷰도 하고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해야 될, 할 겸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가 아니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관심 종목이 나왔다가 이게 타점을 주는 자리가 나왔거든요. 내려와서 저점은 이제 좀 낮추다가 이, 보시면은 이 자리도 한번 나왔고 이 자리도 한번 나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정도 이제 제가 선을 그는 게 이제 매수가입니다. 1,550원이 매수가인데 이 자리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 두 번째가 오히려 저점이 나와주는데 세 번째 칸은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그 위에 쭉 올라가서 현재도 신고가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고점 인근 돌파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쌍봉이고 정고점이면 제가 항상 반 정도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구간은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주고 이격이 벌어졌던 21선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21선이 올라와서 눌림을 주고 단기 바닥을 상승한 단기 바닥권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정고점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신규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괜찮지만 돌파를 안 해주고 밀리면 오히려 일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정고점은 차라리 돌파를 하고 이 종목이 200원, 300원까지 가면은 오히려 단기 매매는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현재는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다. 수익 보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신규 접근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이 종목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쌀 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비쌀 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드리면서 조금 차익 실현 해보시라 가져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 가 있는 종목 말고 새로 또 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눈에 아직도 50% 100%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보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요즘 뭐 장이 뭐 지지부진하다 하지만은 단기간에 42%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도 아직도 시장에 많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 같은 경우에는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전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신규 매수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골수에픽 점검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또 내일 오후에 있을 온라인 세미나 또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네. 어제 뭐 갑자기 뭐 시장이 빠지니까 언제 시장 무너지나. 왜냐면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셨다가 오늘 올라오면은 이제 또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기준이, 내 머릿속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내 매매가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가격대 사신 분들 보고는 이에서 뭐 만 원에 사신 분들은 더 가져가세요 하지만 만 오천 원에 사신 분들은 같은 종목이라도 심리가 밀리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만큼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 내일 오후 4시에 가질 거니까 만약에 오셔가지고 정말 이제 방송에서 제가 드릴 수 없는 세력의 뒷이야기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또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또 오후 4시 뭐 재미있는 거 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셔서 재미있는 시간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와시면 저희 이제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 진단을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못해드리는 것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노란 톡방에서 종목 진단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시황 정보도 계속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제 내일 오후 4시 되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강연에 링크도 올려드릴 겁니다. 미리 와서 대기하고 계시면은 또 같이 있는 분들이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네. 생활 속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먹는 이야기부터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니까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설명들, 이야기들 함께 재밌게 풀어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일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29일자 올라와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이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한 개 재밌는 사연,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서 함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4번입니다.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U로 시작하는 U땡땡땡인데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 또 시작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구조대가 좀 필요하실 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꽤 자주 이제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한때는 되게 유행을 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뭐 쪼켓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인데 오늘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9,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뭐 약보합 정도 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좀 반등세 좀 보이고 있지만은 그 전에 워낙 좀 낙폭이 좀 지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종목 상담으로도 많이 좀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종목은 하는 일은요. 사실 저희가 많이 실생활에서 많이 보기도 했던 이제 기업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이 회사의 제품들을 볼 수 있냐면은 주로 이제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네. 병원에 갔을 때인데, 하는 일은 뭐 의료정보관리 플랫폼 서비스다, 뭐 전자의료 기록을 한다, 이렇게 좀 적혀 있는데, 언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간호사분한테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뭐 내 이름 얘기하고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일단 접수도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접수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은 이제 모니터로 보고 있으면서 네, TV가 네. 나오잖아요. 거기에 번호가 나오죠. 네, TV가 나오고 옆에 이제 환자 이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시간 내에 딱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도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여기서 만듭니다. 아. 그 프로그램도 여기서 만들고 우리가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의사 선생님이 뭐 어떤 거 약 3일 치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가지고 막 333 엔터넷에 누르잖아요. 다 이제 여기 제품이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우리 정보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이런 업종들이 추후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고 주가 흐름도 많이 좀 조정이 된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 갔을 때 접수할 때 좀 그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오늘 유로 시작한 네 글자라서 오답 파티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다, 굉장히 오답 짓기 쉬운데 유리겔라 아세요? 유리겔라. 유리겔라가 이거 젓가락 뒤 구부러지신 거 아니에요? 휘는 이제 그 친구거든요. 그분이 나왔네요. 그 친구도 나오면 이제 네. 뭐 유리구두, 유부초밥 이것도 뭐 먹는 거 뺄 수 없거든요. 네. 슬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유산슬밥, 유니짜장 별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짜장. 유니짜장 좋네요. 점심때 또 짜장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슬픈 이야기도 많습니다. 유상증자도 있지만 유전무죄 뭐 이런 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오답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유로 시작한 이 종목인데 2020년에 원격 의료 때문에 강세를 한번 강하게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작년에 도어 앵커랑 할 때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작년에요? 제가, 예. 네. 소위 말해서 2020년에 원격 의료 강세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인상이 남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는 주가가 이제 뜨지 않았을 때예요. 네. 그러면 제가 힌트가 그 당시 뭐 유비 뭐 관우 장비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들었던 삼국지 얘기하면서 들었던 이제 힌트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이게 왜 기억이 남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창을 보면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악플을 다졌던 게 아직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소심하거든요. 1년이 넘는 이 시간대가 1년 반째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원격 의료 관련된 걸로 앞으로도 모멘텀 있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코로나도 있었고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이제 의사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원격 의료냐 이런 막 댓글이 달리는 거를 보고 제가 넘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네. 이후에 한두 달 만에 거의 한 400% 이상 그렇죠. 상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뽑아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식선에서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을 만들지 못해도 신약을 실패하더라도 그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가하고 어떤 건 실물 경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통계사업, 최근엔 통계사업까지 강하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유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옛날에 이제 한번 저희가 추천드렸던 걸 리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 한 44% 이렇게 넘게 나왔던 그 수익도 저희가 나중에 시간 되면 타점도 확인해 볼 겸 이제 장초에 한번 리뷰를 한번 드려볼 건데 그 종목 지금 다시 한번 타점이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도 보내주시면은 뽑아드릴 거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아침에 사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시작하자마자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해서 뭐 상한가를 노려볼 정도로 강하게 지금 가는 종목도 오늘 장전에 아마 받으신 분들 노란톡에서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는데 많은 재미있는 이제 오답도 정답 사연들 보내주시면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 가지고 수익 인증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종목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악플로 기억되는 그 종목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주로 하시면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가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오늘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스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금호석유 매수가 22만 8천 원의 비중 20%입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금호석유가 이제 5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3개월 이상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8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워낙 이제 그 경기가 활성화되려는 기대감도 많이 있었고 유가가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뭐 급락을 했다가 사실 급등을 했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부담감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로 정리하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지금 22만 8천이면 좋은 매수가는 아닌데 지금 현재 구간을 제가 이제 밑에 있는 선을 보시면은 만약에 20만 원대를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단 정도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20만 원대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인 27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20만 8천 원이니까 20만 원 자리를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새로 이제 응급제 바인더를 개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응급제 바인더가 뭐냐면 이제 응급제 물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전을 부칠 때 계란물을 입히기 전에 네. 이제 밀가루를 붙인 다음에 계란을 이제 입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응급제 활성화 물질을 붙이는 그런 바인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런 이제 밀가루 역할을 해주는 그 바인더를 개발하는 하는데 성공을 했고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2차원지적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이 깨지기 전에는 한번 가져가 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2차원지 쪽으로 하면 엮일 수 있다. 그래서 손절가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7만 원 잡고 대응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탈 전까지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원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27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08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네오위즈홀딩스 매수가 38,00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반등이 나오기는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29,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가격적으로 손절하기 되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좀 측면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종목만 딱 봤을 때 아, 이 종목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아닌데 뭔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이 손해본 만큼 다시 올라온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종목이 금방 가겠다라든가 금방 조금이라도 올라오겠다라든가 이런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또 여기가 또 바닥에 잡힌다라고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을 좀 투자하면은 그래도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있거든요. 이럴 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종목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가 만약에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교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교체를 할 때, 아, 이 종목 팔고 교체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바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교체할 게 딱히 없고, 뭔가 내가 지금 교체한다라고 해서 빨리 뭔가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한 26,000원 정도? 2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버텨볼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한번 버텨보시고요. 만약에 26,000원 이탈할 시에는 그때 한 절반 이상 손절 좀 하셨다가 나중에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빠지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반등 나오고 바닥 잡히는 구간 나오면은 다시 사시면은 네오위즈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갖고 좀 보시고요.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보유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26,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28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25%입니다.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현 구간 조금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이슈로 좀 움직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은 15,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 마그나라는 회사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그나라는 회사가 이제 LG랑 같이 해서 스마트카, 애플카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리하거나 할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도 사실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 가까이 중요한 자리 15,000원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고 급등 후 눌림목을 줄 때 사야 되는데 현 구간에서 사실은 추세를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한번 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멘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카 관련된 뉴스도 한번 나와주면 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이제 이 매직 구간을 가져가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5% 정도 추가를 하셔가지고 30%까지 맞추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좀 길게 놓고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셔가지고 손실 보거나 또 지루하시거나 하는 이유로 정리를 하시면은 제일 싼 가격에 판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조금 롱텀으로 보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93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 10만 2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좀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국금융지주는 또 카카오뱅크 관련주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강세가 나왔다가 이번 주 들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7,200원까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카뱅 관련주로 이제 뭔가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네. 한국금융지주를 굳이 이제 뭐 매수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일단 큰 회사인데 뭐 카카오뱅크 하나 상장시킨다라고 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회사 상황이 변하는 건 없거든요. 물론 테마주가 뭔가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금융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금융주 중에 하나가 뭔가 이 하나의 이슈 때문에 크게 뭐 변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카뱅 관련주로 접근하셨다면은 일단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 판단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국금융지주는 사실 뭐 다른 뭐 금융회사보다는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한투에 더 이미지도 강한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쓸 때 이 회사는 우리가 왜 많이 쓰게 되냐면요. 그 새로 주식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뭐 공모주 청약 때문에 계좌를 개설했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는 뭐 다른 증권사들을 많이 이용하다가 여기서 뭔가 공모주 청약이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기왕 텄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씩 내 공모주 받다 보니까 이 계좌에 더 돈이 더 많이 모이면은 이 회사의 계좌를 쓰게 됩니다. 이 나름 이 회사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공모주 청약을 해서 우리 계좌를 많이 튼 다음에 사람들의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올리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브로커리지 수익보다는 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조금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공모주도 계속 성공을 좀 하고 있고 카뱅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ST바이오센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작년에 뭐 SK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줄지어서 계속 상장을 좀 시켜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때문에 좀 부지런히 올라온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은 이제는 공모주보단 브로커리지 수익이 조금 더 버텨줘야지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드는데. 이게 조금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 증권사를 이용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 발생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증권사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체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되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카뱅 상장 전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 힌트 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떤 사진 힌트를 준비했는지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뒤에 세 글자에 대한 힌트인데 BC가 또 나왔거든요. BC가 조심해라고 말을 하시는 건데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조심해가 영어로 뭐죠? 허허, 땡땡 풀 아닌가 이제 네. 땡땡 이제 뭐 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영어 잘 아실 테니까 충분히 네. 뭐 아시지 않을까. 오늘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뭐 어렵죠. 쉽지 않죠. 그래도 꽤 네? 네. 이제 그 실적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제 관우장비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유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꽤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사진은 근데 변함이 네. 없네요. 저는 똑같은 또 쓰는 게 좋더라고요. 반갑잖아요. 어쨌든 유비나 빛이나 뭐 비슷비슷하죠. 어쨌든 그렇죠. 네, 영어로 조심해가 이제 be careful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세 글자를 잘 조합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또 있으실까요? 현재 뭐 이제 재밌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유리 멘탈 나왔고요. 네. 저는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재미있던 게
유유백서 뭔지 아세요? 유유백서? 아, 네. 유유백서가 뭐예요? 모르시죠? 네. 아, 저기 이제 유유백서를 들으시면 이제 추억에 잠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르시나요? 아, 저희 둘이 모른다고 속닥속닥 했거든요. 아, 이게 이제 그 일본 만화 중에 네. 우리나라 옛날 닥터 슬럼프랑 드래곤볼 북두신권 그 정도 시즌 3 그 시기 때 유행했던 이제 만화 책입니다. 만화책? 아, 예, 만화책이죠. 이제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나 제 윗세대들은 네. 다 아실 만한 이제 만화인데 유명한 그래서, 거예요, 엄청. 어, 그럼요. 도라에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유명한데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만화 책이었는데 네. 갑자기 댓글창에 올려주시니까 추억이 좀 돋는 느낌도 있고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다 아실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뒤에 있는 두 글자를 아까 뭐 조심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누군가를 돌보다. 그쵸.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수발을 든다. 뭐 프로 수발러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뒤에 있는 영어가 이제 수발을 들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한자어를 같이 써주셔가지고 뒤에 있는 세 글자 유는 드렸으니까 수발을 들지 않는다를 세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않을까 한자어 그쵸. 하나 그리고 수발 영어 두 글자 써주시면은 수발을 들지 않는다는 단어를 세 글자로 표현하는 오늘의 네 글자의 종목 맞춰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대통합이에요. 이번에는 수발 안 3개 국어 한다 이거죠? 그렇죠. 3개 국어가 다 들어왔는데 수발을 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요.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에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충분히 네 글자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원격진로 관련주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힌트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일진다이아 매수하고 싶습니다. 항상 잘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칭찬까지 함께 붙여주셨는데 자 일진다이아 이제 수소차 관련주죠.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뭔가를 산다, 판다 했을 때 안 말리는 편입니다. 네. 잘 안 말려요. 네. 일단은 뭐 사고 싶으시면 사시면 되시고요. 팔고 싶으면 파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게 강한 양봉이 나와 장대 양봉이 나오는 데에서 막 사도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니니까 제가 뭐 굳이 뭐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일진다이아가 예전에는 뭐 수소 관련주로 되게 좀 주목을 좀 받았지만은 요즘에는 뭐 수소 관련주가 아직 좀 잠잠하죠. 근데 뭐 수소 연료 잔지부터 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전기차 충전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수소도 충분히 충전소 확충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되게 뭐 지금 단기간 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뭐 지금 충분히 뭐 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고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 자체가 좀 하락한 부분들도 좀 있고 당장 수소에 관련돼서는 뭐 이야기가 가끔 뜨문뜨문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굳이 뭐 말려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매수도 충분히 괜찮고 목표가로는 한 5만 5천원 정도까지도 괜찮다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모멘텀이 최근에 좀 주가를 크게 부양시키지는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5만 5천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3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헬릭스미스 매수가 35,150원에 비중 5%입니다. 임상 관련으로 호재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영 힘을 못 쓰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헬릭스미스는 이제 엔젠시스 관련해서 임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는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임상 3상 다시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조금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네. 저는 제약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제약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런 질문까지 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제약 바이오 쪽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개발을 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모멘텀이라는 게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주라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제약바이오 좀 꿈과 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꿈과 희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신약 개발이 안 되는데도 주가들은 움직이면은 그거 움직이는데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약을 믿고 이 약 개발 되겠지라고 전제를 해놓고 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질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좋은 약이니까 될 거야라고. 근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주식은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임상 실험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급락을 했던 적도 있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이제 저희 여담인데 이모님이 이제 그 저희 이모님이 증권사에 이거를 돈을 맡기셨대요. 맡겼는데 이걸 십몇만 원대 사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빠져요? 문의할 때마다 뭐 임상 나오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모 증권사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보시면 급락 한번 나온 이후에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이고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서는 웬만하면 손을 좀 뺏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급락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추세적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면은 나중에 이런 차트 형태를 띄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웬만하면은 단기적으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악재가 또 나올 가능성을 좀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5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전기 매수가 8,200원에 비중 25%입니다. 계속 빠져서 걱정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폭염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6,660원인데 손절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앞에서 좀 두꺼운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대량 매도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주가 상승은 조금 어려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좀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저는 마찬가지로 말리지 않겠습니다. 절반 이상은 좀 바로 손절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잔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6,000원 이탈 시에는 전부 다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기술적 반등 한두 차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반등 나오면은 뭐 매수가 회복이 안 돼도 곧바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제가 뭐 매수 잘 안 말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8,200원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하는 자리는 제가 몇 안 되는 말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상승 나올 때는 좀 참으시고 좀 충분히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눈으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도 안 늦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손절적으로 많이 좀 생각을 좀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수에픽 퀴즈 오늘도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유비케어입니다.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한 3월 달쯤에 아마 도원앵커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기억이 나니까 이 구간을 말씀드렸다가 지금 뭐 보시면 5배 정도 떴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해서 부들부들했던 종목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떴던 때가 아니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유비케어였습니다. 저희가 같이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커스는 아니죠. 유비커스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답은 유비케어랍니다. 항상 즐거운 방송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해드리면 너무 뿌듯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래오래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봐주시면 저희를 오래오래 볼 수 있습니다. 아, 먼저 봐주시면? 그럼요. 여러분들 시청률과 뭐 선입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청률을 선입금해 주시면은 저희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네, 다음 문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78번님은 유로 시작한 여러 가지 네 가지 글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유부초밥, 유부우동, 유부김밥, 유부삼형제 같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리고 유앤드미가 뭐예요? 너와 나 아닙니까? 아, 그냥 너랑 나 같이 먹는 거 그 뜻인가요? 그렇죠.
살찐다고 하시네요.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네. 너와 내가 함께 먹지만 살은 네. 나만 찐다. 김상현 네. 핏 김상현 전문가. 두 분이 같이 드시면 저만 여기... 살찌죠. 그렇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직접.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문자 읽어볼게요. 04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유비케어 비힌트. 날마다 오늘은 어떤 사진 힌트 준비하셨을까 엄청 기대를 하게 되네요. 저도 좀 케어를 부탁드려요. 천재 세 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이렇게 제 사진 힌트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방송할 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식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은 내일 또 오후 4시에 진행할 거니까 살짝 저희 강연의 홍보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에 온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천재 세 분이라는 또 칭찬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천재는 아닙니다. 솔직히 천재는 아니고요. 좀 머릿속에 있는 거 말을 좀 잘할 뿐이지.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9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용 전문가님, 악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또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또 저희 애청자분이신가 봐요. 저는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신경 많이 쓰고. 네. 신경을 써서 이제 어떨 때가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드렸는데 지난번 아까 유비케어처럼 악플 달아 주셨을 때 네. 그때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 통쾌함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사이다 맛 여러분 좀 이렇게 고구마를 먹은 다음에 사이다를 먹어야지 더 상쾌해지기 때문에 네. 신경 많이 쓰다가 딱 주식이 터졌을 때 그 쾌감 이런 것들을 하나 즐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의 쾌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신경 쓰지만 그만큼 수익에 자신이 있다. 그럼요. 약간 이런 자신감. 트렌드를 선도하는 겁니다. 왜요? 원격 의료가 이슈가 되기 전에 우리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다. 생각해보시면 된다. 트렌드 세터. 그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종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수익 크게 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참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지수도 등락을 오고 가고 있고요. 또 종목 찾기도 굉장히 힘든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지금 넘나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0.15% 그래도 다시 상승불 켜내면서 3,2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어제에 이어서 연속해서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도 외국인들 그래도 삼성전기나 삼성 SDI와 같은 실적주들을 특히 담아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1,040선에서의 등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10시 반 구간 지금 중국의 개장할 시간쯤에 큰 낙폭 보이다가 지금은 또 올려 세우는 모습인데요. 0.71% 상승한 104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이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만 홀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359억 원 지금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들 지금 지수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먼저 실적 발표한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5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가 절반 이상의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 귀환을 이제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상승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지금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호실적 발표한 기업 가운데 롯데칠성만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9시 반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정확히 그 시간에 낙폭을
주목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급증을 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86%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맥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맥스트의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 상장 후 사흘 연속 상한가에 오르면서 일명 따 상상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공모가 대비 4배 정도 증가를 한 건데요. 이 수치는 SK바이오팜이나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따 상상상을 기록한 기업체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거의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65,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농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이 먼저 총대를 맺고 신라면이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농심이 다음 달 16일부터 신라면을 비롯해서 주요 라면의 가격을 6% 넘게 상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장 초반에 좀 탄력을 많이 받다가 조금 지금은 탄력을 잃었습니다. 1.5%대 상승 보여주며 327,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현재는 1147원 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이 계속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마감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